사람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사람들. 그 무한한 상상력을 스크린 위에 펼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특수분양사 유태영입니다. 특수분장사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특수분장은 영화, 방송, 무대에 등장하는 그 배우들을 그 캐릭터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자면 그 마른 사람을 뚱뚱하게 한다든지 젊은 사람을 노인으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일을 특수분장사라고 합니다. 영화, 연극, 방송, 광고 출연자들의 얼굴을 그게 분위기에 맞게 분장하는 사람들이 분장사라면 일반 분장으로 보여줄 수 없는 3차원적 효과를 내는 일은 특수분장사의 영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영화에서 봐왔던 시체 모형이나 보조 보형물도 캐릭터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특수분장의 한 부분이지만 뭐니뭐니 뭐니 해도 특수분장의 꽃은 배우의 신체에 직접 입체적인 감각을 익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특수분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나요? 특수분장이 필요한 영화 의뢰가 들어오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꼼꼼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분석이 끝났으면 캐릭터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데 이 사진들은 화이트라는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화이트 귀신인데요. 촬영 현장에서 특수분장한 사진이고 이렇게 특수분장하기 전에 이런 컴퓨터 작업을 통한 디자인 작업을 한 것입니다.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마스크를 만든다거나 특수 소품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 영화 현장에서는 가끔 특수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한다. 그 악기와 하나에서 실제 아이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그 아기가 잠들어 있는 모습 뭐 이렇게 안고 간다든지 뭐 그럴 때 쓰려고 그 아기 모형을 만들었었는데요. 플라스틱 투명 박스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이 아기 모형을 보고 진짜 애기인 줄 알고 숨도 못 쉬게 애를 거기다가 눕혀놨다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고 그렇다. 도대체 한국 영화 속에 특수분장이 있기라도 했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특수분장사들의 기쁨. 하지만 또 하나의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 지금까지 이뤄낸 한국 영화의 특수분장 성과들은 사실 몇 년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나아졌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조금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선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특수분장사들은 직접 외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서 비슷한 재료를 써보고 버리고 또다시 써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분장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체에 대한 이해, 다양한 특수분장 기술과 재료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수분장에 쓰인 영화를 보면서 화면 구성에 대한 이해와 색과 조명 등에 대한 미적 감각을 키우고 배우의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시나리오를 읽고 극중 캐릭터 파악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 문학 소양과 사물을 정확히 관찰하는 능력을 쌓아둔다면 이 일을 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분장사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나 외국의 특수분장학원 또는 미술 관련 전공을 하고 특수분장 전문 업체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아 자리를 잡거나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과 재능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전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월의 수습을 통해 팀장이나 팀원을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 3년 이상 작품에 참여하게 되면 팀장으로서 한 작품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최근 사용되고 있는 애니메트로닉스 기술도 특수분장의 한 분야라고 한다. 애니메트로닉스? 그 애니메트로닉스는 애니메이션과 일렉트로닉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캐릭터를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장치와 전자제어장치들이 결합이 돼서 특수분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특수분장 기술은 점점 높아지고
그 수준도 세계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다면 특수분장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특수분장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각적인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부학 공부와 분장 재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가는 창의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물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단기간의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3의 배우를 창조해냄으로써 극의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특수분장사가 있기에 우리의 눈이 즐거워진다. 우리나라 특수분장의 역사는 이제 15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에 비해 특수분장사의 역할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 1천만 관객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라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특수분장은 대학이나 대학교의 코디네이션, 패션 예술, 메이크업 관련 학과에서 배울 수 있고 최근에는 전문 사설 학원도 많이 개설돼 배움의 길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은 없지만 무대분장사, 페이스페인팅 자격증은 특수분장사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수분장사가 되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영상 분야,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의 무대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무대가 아닌 전시관, 모형물 제작, 테마파크 관련 조형물을 제작하는 일에도 특수분장사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일. 실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으로 상상력을 더해가면서 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가는 특수분장사. 앞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 수많은 얼굴들이 어떤 모습일지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